솔직히 말하면 이런 데들은 이제 벌레나 이런 곤충들이 들어올 확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님은 이런 빨간 색깔 벽돌집 있잖아요. 한 3, 40년 된 것 같은 거. 진짜 거의 이제 한 우리 삼촌들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집들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 드세요? 딱 봐도 박살나 있을 제가 손님들이랑 이런 데 방을 보러 오면은 보자마자 바로 기겁을 합니다. 이런 데 와서 문을 여는 순간 손님들은 발이 그냥 바로 멈춰. 그냥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멈춰버린단 말이야. 사람이나 집이나 내면을 봐야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막 사람 눈도 막 명품 칠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뭐 이상한 막 뭐 구찌 막 이런 막 루이비통 막 이런 막 해. 내면이 쓰레기면은 다 볼품 없단 말이야. 집도 똑같아. 외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 진우 씨는 근데 외관에다가 왜 이런 걸 칠하신 거죠? 일단 방을 보여드릴게요. 따라 들어오세요. 아니 진우 씨 잠깐만요. 반지하예요? 반지하인데 일단 들어와봐. 일단 들어와봐. 아,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반지하 그냥. 반지하가 반지하 나름입니다. 아, 진우 씨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네요. 지금 싱크대 이런 것도 다 새 거고. 미쳤어. 이 정도면 진짜 미친 겁니다. 이렇게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옛날 감성이 들지만 일단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따 가격 들으면 훨씬 깜짝 놀라겠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예, 이렇게 조그만한 방도 있고 자 이렇게 밑에도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도 여기도 이제 도배장판을 다 싹 다 해놨습니다. 건물이 30년, 40년 됐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신축 빌라처럼 뭐 3억짜리, 4억짜리랑 크기랑 비슷해. 그치? 여기서 인테리어만 다르지 그냥 크기는 다 똑같단 말이야. 아 지우씨 근데 이 벽지가 왜 흐물흐물거리죠? 여기가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놓으신 건데 이건 바로 떼시면 돼요. 자취생분들 진짜 천명을 넘게 구해주면서 내가 나 혼자 자취한 건 딱 5년이 넘어. 근데 방이 좁으면 조금 막 그 아우 좀 감옥 같고 좀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방 봐봐 엄청 넓잖아. 감옥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게 있네요. 야 진우 씨 근데 이런 곳은 이제 다 리모델링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 혹시 된 건가요? 여기는 이제 다 페인트칠을 다 해놓으셨죠. 야 30년이나 40년 됐는데 이 손잡이는 어쩔 수 없어. 이 손잡이는 이제 이 지문이 진짜 한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한 지문이 있지만 페인트칠 다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온도, 보일러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죠. 얘 좀 옛날 감성이긴 하지만 잘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잘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런 데들은 수압 한번 볼게요. 수압 나쁘지 않지. 네? 나쁘지 않지. 아 막 좋진 않아. 아니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그러네. 아 봐봐 수압 미쳤잖아. 어? 수압 이 정도면은 3, 40년 됐는데 이 정도면은 수압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러면 다가오세요. 자 이 화장실이 많은 아파트도 보고 많은 빌라 뭐 많은 주택 많은 걸 봤지만 하나씩 다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화장실이 조금 높다는 거. 근데 이것도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집에 운동기구가 필요가 없어. 근데 보니까 진우 씨 다리 길이만 하네요. 좀 길지 않나요? 짧죠. 진우 씨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관리비 2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집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집들은 대체로 이제 원룸 조그만 데 싫어하시거나 짐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막 그 뭐 디지털 노마드? 막 이런 거 엄청 막 유명하잖아. 뭐 스마트 스토어에 뭐 팔고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건물 외관은 노화됐지만 내부 다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런 집들이 많이 있진 않아. 천에 한 50 정도면 원룸 조그만 거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 또 이제 방 자기가 잘 찾았다고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집을 보시고 나는 좀 그게 너무 방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아, 진우 씨 근데 이거는 뭐죠? 아 예전 이거는 이제 옛날 감성입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여기가 이제 밑에 호수들인데 이거 많이 누르고 옛날에 이제 벨루고 튀는 벨티 놀이를 좀 많이 했었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네요. 좀 옛날 감성이 있죠? 옛날 우리 뭐 할머니나 옛날 우리 시골집 갔었을 때 그런 감성에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대문을 지나쳐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지씨 어디 가시는 거죠? 따라오세요. 원래 이런 보물들은 안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 아니죠? 여기는 길이 아니고 이거 그냥 냅둔 거예요. 여기 저랑 너무 촬영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복층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이건 아닙니다. 그냥 놔두신 거예요. 자, 바로 돌아오시면은 여기에 계단이 있고, 자, 이 집입니다. 생각보다 방이 근데 밝아요. 그쵸. 보시면은 이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외관이 오래되고 못생기고 지저분해 보여도 내면만 깨끗하면 된다. 진우 씨처럼요? 방 들어오시면은, 자, 이거 봐봐. 미쳤잖아. 이거 진짜 뭐라 할 말 없잖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페인트 칠 다 해놨잖아. 그리고 여기 밑에 벽지 이런 거 다 해놨잖아. 밑에 도배장판 다 해놨어. 와, 이게 30, 40년 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뷰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서울 도심에. 어떤 한복... 뷰죠? 저거 상추인 줄 알았는데 상추가 아니네. 아, 지식, 그럼 여기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인덕션 아니야. 오징어 구워 먹어도 돼. 아, 우리 오징어에 버터 구워 먹어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엄청 맛있잖아. 바로 할 수 있어.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못 합니다, 그거. 지식 씨가 여기다 얼굴 대면은 오징어 아닌가요? 싱크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물 한번 틀어볼게요. 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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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들어오신 화장실에 여기 세탁기가 통돌이로 되어 있습니다. 통돌이가 훨씬 더 세탁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지수 씨, 근데 왜 제가 통돌이 사드렸는데 통돌이 안 쓰시고 런드리고 쓰세요? 너 그거 10만 원짜리 중고 사줬잖아. 그 누가 써? 화장실 사이즈 봐봐. 여기 그래도 다 샤워 다 할 수 있어. 세탁기를 놔뒀는데 이 정도 화장실 사이즈다? 하, 이건 미쳤지. 아, 지수 씨, 근데 지수 씨가 항상 말하는 이제 그 산 뒤 있잖아요. 산 뒤를 조심해라. 여기가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산 뒤던데 여기는 뭐 걱정 같은 건 없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데들은 이제 벌레나 이런 곤충들이 들어올 확률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 말하자마자 곤충이 들어왔네요. 지우씨, 이 집의 가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의 가격 듣고 놀라지 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하루에 만 원이면은 찜질방보다 더 싸. 아메리카노 많이 먹는 사람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하루에 두 잔, 두 갑만 아끼면 살 수 있어. 요즘 신림역 이런 데도 이제 다 월세가 30, 40이 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근데 이런 데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레어급이 간혹 있어. 건물이 오래됐지만 내부가 이렇게 리모델링된 이런 집들이 진짜 레어급이다. 근데 이런 집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 이런 데들이 공과금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럼 공과금 여긴 다 별도인가요? 네, 여기는 전기비, 가스비, 수도, 뭐 인터넷, TV 이런 거 다 별도로 내셔야 되는데 그런 게 따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